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도 안녕. 네, 현아님 안녕하세요. 세우님, 현이님, 멜로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제가 만든 목살 스테이크와 이렇게 파인애플 굽고 야채랑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 떡국이랑 왕 계란말이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스를, 이거 발사믹 크림 소스예요.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뿌려서 계란말이 가격 안 올랐어요. 좋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요거를. 계란. 반숙한 계란말이를. 여기다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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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마트에 다 팔아요. 마트에 다 팔습니다. 저렇게 자, 이거 네이버 거기에서 레시피대로 한 거예요. 네이버 레시피. 고맙습니다, 봉자님. 어머. 이렇게 잘랐어. 그리고 발사믹 크림 소스는 여러분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어요. 전 인터넷으로 샀어요. 자, 다 잘랐습니다. 자, 잘 잘랐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마트에서 왔어요. 이마트. 아주 두껍다. 회선색 갈 거예요. 우두미님 안녕하세요. 요거는 시킨 거고 다른 건 내가 만들었어. 지단도 내가 다 했어. 오색 떡국. 아, 우두미님 고맙습니다. 현이님 고마워요. 자, 계란말이. 이 떡은 시중에 파는 거랑 오색 떡국 그 떡이 틀려. 너 국산. 다 국산 재료. 천연 재료로 다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저기 서대문구 디딜빵아라는 떡집에서 주문한 거예요. 계란말이 가격 안 올랐어. 삼각김치 맛있어요. 이거는 이마트 조선호텔 거기 조선호텔 김치에서 나온 건데 세일했어요. 어머 나 왜 이래? 숟가락으로 막 찌르려고 그래. 이거랑 여러분 여기 요 요거랑 같이 싸. 어머 씨. 이거랑 파인애플이랑 같이 파인애플이랑 같이 짠. 이게 첫 끼예요. 맛있다. 파인애플 구웠어. 목살 스테이크 처음에 고기를 칼집을 착착착 내요. 그 다음에 맛술 있죠, 맛술로 한번 코팅을 해. 그 다음에 소금 후추 간하고 밀가루를 살짝 묻혀서 기름 두른 다음에 구워요. 먼저 그 다음에 소스는 간장 돈가스 소스, 마늘, 맛술, 올리고당 해서 끓여. 그 다음에 이거 다 구워졌으면 그 소스에다가 졸여. 그러면 됩니다. 마늘 넣고. 아셨죠? 아유, 우도미님. 고마워요. 오실 때 오지 오지. 이거 다 하는데 한 두 시간? 그래, 블리블리님, 맛있게 해서 드셔봐. 오모짱님, 어서오세요. 아, 후식 없습니다. 나 있잖아요. 피부가 안 좋아서 당분간 밀가루 음식은 못 먹어. 어, 이 파인애플 구운 게 대박이야. 마늘이 아니 양파는 이분은 노래 맞추기.
피부 깔아왔는데 한 2주 걸린대. 이거는 조선 호텔 김치 이마트에서. 피부가요, 지루성 피부래요. 어, 왜 또 이름이 또 지루야? 사슴나이. 지루성 피부염이 뭐야? 머리에도 지금 지루성이래. 선생님이 심하대 나보고. 여드름 아니래. 그래서 약이랑 바르는 연고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잠 못 자고 내가 좀 잠을 잘 못 자거든. 고양이 알레르기도 아니래요. 이거 수저 2,000원씩이야. 그 색깔별로 다 사서. 맞아 성진님. 잠깐 쓰는 거니까. 많이 사랑님. 예쁘지? 어우, 떡국. 떡국은 여러분, 내가 그거 있잖아요. 그 곰탕 그거 사가지고 한 거야. 곰탕 국물. 오색떡국 붙었어. 계란말이. 내 유튜브, 내 불면증이 아니라 요즘에 내가 이제 유튜브 올리고 그거는 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내가 잠이 안 오니까 TV를 틀어놓고 자는데, TV 뭐 틀어놓고 자냐면은 옛날에 JTBC 있잖아요. JTBC 거기에 청담동 살아요라는 시트콤이 있었거든요. 김혜자 나오고. 그거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거 보다가 잠을 못 자. 안 봐야 되겠어. 피망 좋아해요. 파프리카도 좋아하고. 이렇게 2,000원씩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있어요. 2,000원씩.
피부가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래. 선생님이 그랬어. 알 진아님 고마워요. 3일의 3. 유순아님 고맙습니다. 깔맞춤? 뭐 생이라고 안 줄 수 있어? 이런 썬 썬텐. 지금에 갔네. 각질 제거 하지 말래. 쩡이님 어서오세요. 뭐지? 아, 녹인 줄 알았어? 이런. 고기가 너무 커. 아우, 이렇게. 어머, 땡쑥님이 10개 핑가이 고맙습니다. 자, 어. 일시정지 몰라, 나도.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당분간 화장 못해. 미세침 앰플 나 떠봤거든요, 샘플. 나랑 안 맞아서 반품 시켰어. 네, 월요일 날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했어요, 어제. 아, 굳세, 어라님. 아유. 안 이뻐. 아유. 고마워요. 같은 질문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야. 눈화장도 못하고 이런데도 화장 못했어. 저 서울인데요? 아, 누굴 그지로 하나 안 해요. 녹방일 때, 아, 녹화할 때. 염돌이님 한입 하세요. 영래님 고마워요. 파프리 카장님 어서오세요. 얼굴도 간지러. 막 좁쌀 여드름처럼 막 나가지고 그랬거든. 한입 클로즈업 그 어떻게 하는 건데? 인디언님 한 개 고맙습니다. 웰컴 투 헤븐 월드. 때리잖아. 물론.
얼굴에 손 대지 말래. 뭐 뻘겋잖아. 어, 사랑님 10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얼굴에 뭐가 나서 겨울 햇달 님이 팽가에 고맙습니다. 웰컴 태봉이월. 햇달탈 햇달달탈. 어렵네요. 어머 클짱님 어서오십시오. 연휴 이거 아디다스가 아니라 MLB? 촉촉한 빈님 한 개 누굴 고맙습니다. 할 뻔했네. 막 빨개져요. 홍수님 빨개지면서 도돌도돌 막 염증 같은 게 생기고 머리 안에도 막 생기고 그래요. 어머 구성님 어서오세요. 그렇지. 눈을 으세요 하나. 화면에 가까이 안 다가가. 연속이? 걱정 인형님 고맙습니다. 빨간색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연휴 때 토일 쉬지 금요일날 하고. 맞아 해쪽님 지루성 피부염에 알로에를 발라요. 알로에. 뭐 그 전에 맛 내 피부에 맞는 것도 너무 따가워가지고 우울해. 내가 아침이 아니라 한 2시 반? 3시인가? 그때 목욕탕 갔었거든요. 얼굴이 더 시뻘개져가지고 내가 머리는 그 니조랄로 감아가지고 그 내 지루성인 그 니조랄로 얼굴 좀 이렇게 했더니 니조랄 살짝 이렇게 했더니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깔라만시 니 조랄. 서가행쿡 같아요? 서가행쿡의 이 목살 그거 유명하지? 서가행쿡에서 한번 시켜 먹어봐야 되겠다. 노래 너무 잘한다구냐? 어머냐. 얼음찜질? 우두미님 고맙습니다. 배달 음식 중에 추천할 만한 게 우리 동네에 똑배기집이라는 한식점이 있는데 거기서 주문하면은
반찬을 한 8가지 갖다 주는 것 같아. 맛있고. 거기는 일회용으로 배달이 안 돼요. 뚝배기 집 거기는 다 유리 그릇으로. 반찬 통도 다 쓰댄. 족발 좋아합니다. 족발은 성수 족발이 짱이죠. 약이랑 바르는 연고 줬어요. 여기요? 여기 중국동이요. 저 몇 킬로 하냐고요? 60몇 킬로예요. 맥권님 성수족발 알아요? 성수동 가락동 오향족발 키는 164. 체리쿠쿠님 청수족발 먹어봤어? 팔뚝이요? 팔뚝 내 팔뚝 얇아진 내 팔뚝 바아암님 왜 화를 내요? 느낌표 몇 개야? 7개네. 어? 먹어주세요. 용해요. 애교같이 먹어주세요. 이렇게 먹어주세요. 느낌표 7개 딱딱딱딱 그러지 말고. 쩡이 누나님 양긴 고맙습니다. 배불린 고마워요. 39예요. 생일 2월 6일 지나면 40이에요. 40이라니 2월 6일 생일 지나면 2월 6일 생일 어 2월 5일이에요? 왜 1월 1일부터야? 아유 파프리카당님 같은 선배님이네. 42니까. 어, 2월 3일이야? 공수님, 아직 생일 안 지나서 39입니다. 제대로 알고 말씀해 주세요. 왜 갑자기 다들 나이를 밝히시지? 어, 그러니까. 어, 뭐 떡국 먹었다고. 그럼 10월 3일 지나면 40. 그래 2월 8일 출산 날짜 다 나오네요 여러분. 네 나이 고해성사라잖아. 옷을 젊게 입어야죠. 옷 젊게 입으면 안 됩니까? 아우 내다님 고맙습니다.
이 고기가 여러분 그때 올드마더님이 보내준 거예요. 아직 진입 안 했어요, 굿새님. 어, 유튜브 후원대? 남양 알로에? 마초님, 어서오세요. 어, 그렇구나. 우리 엄마님, 냠냠냠냠, 어서오세요. 아, 연두님, 어서오세요. 문어 썰어 먹기? 재밌었지. 파인애플 없어. 술은 소주 두 병. 오늘 피부가 안 좋아. 아, 생 알로에. 옛날에 있잖아, 생 알로에 그거를 얼굴에 문질렀던 적이 있었어. 에이에이님, 어서오세요. 하늘바바님, 감사합니다. 내 유튜브 그거를 설정을 못해가지고. 아, 생 알로에 200g에 소주. 알코올은 안 좋지 않아? 소주가 알코올인데? 내일 사러 가야 되겠다. 알로에. 껍데기 까서. 생 알로에 어디서 팔아요? 아, 알코올은 다 날라가? 숙성시켜서? 이마트에도 팔아요? 이마트 이거 싼데. 코스트코에 양념게장 맛있어요. 이마트 가면 이거 2,200원이에요. 이만큼 들어있는데. 내가 코스트코에서, 여러분, 코스트코에 파는 거랑 이거랑 좀 틀린 게 뭐냐면은, 완전 미니 파프리카는 좀 육즙이, 아, 육즙이래. 채즙? 채즙이 좀 덜한 대신에 달아. 근데 이거는 채즙도 많고, 이 과육이 두께가 더 두꺼워요. 난 이게 더 맛있어. 완전 미니보다. 근데 코스트코에 봉다리 이만하게 해가지고 9,900원인가? 그때 내가 샀었는데 이틀도 안 돼서 곰팡이가 막 피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안 사. 내가 한 두 번 사봤었거든요, 코스트코에서. 빅마켓은
맞아. 라운 파프리카 맞아, 유경님. 빅마켓에는 안 그러는데 거기만 갔다 하면 그러더라. 빅마켓 파프리카는 이거랑 틀려. 얇고 달아요, 조그맣고. 근데 얘는 좀 조금 크면서 좀덜단 대신에 이 과즙이 많아. 채즙? 채즙이라고 해야 되나? 빅마켓 디저트? 응, 빅마켓에서 파는, 그, 냉동고에서 파는, 티라미수 있어요. 6,900원짜린가? 이만해. 이거 한 반만에, 한 요만해? 그거 맛있어요. 기분 좋아, 이현님이 더 좋게. 웰컴 투 해방마. 구워 먹는 치즈, 캐소블랑코 그게 더 맛있어. 한 달에 마트 한네 번? 떡국떡! 내가 잠깐 떡국떡 보여줄게요. 어머, 우리 엄마! 님이 배불러! 어머! 잠깐만요. 오색 떡국. 이게 다 천연, 우리 쌀이고 천연이에요. 괜찮지, 이거? 1kg. 인터넷으로 샀어. 디딜방아. 고맙습니다. 고양이, 길고양이 있어요. 우리 엄마님. 가나나나 먹어서 죽는다마에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송창식 선생님. 너무 웃겨요. 연불 소리 난다 그래? 보톡스 괜찮아. 제가 창식이 오빠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담배가게 아가씨. 양념에 졸인 거예요. 구운 다음에. 왜 창식이 오빠지? 얼절님 어서오세요. 알콜님 저 올게요. 아니요, 배운 거 없고
이거는 옛날에 내가 서가행콕 갔을 때 기억 거기랑 좀 비슷하게 한 거예요. 빙솔로미님 어서오세요. 그레이스님 어서와. 아, 콧구멍에도 넣구나. 아유, 블리님 고마워요. 아유, 알코올님 아닙니다. 내가 많이는 못 먹어도 여러분, 내가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플레이팅 이런 데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릇이나 막 대식가는 아니잖아요. 내가 나 내일 보여줄 수가 없어. 쪽팔려서. 아, 유경님 얼마나 됐는데? 한 적어도 한 달 넘게 먹어야 돼. 어, 연구소님! 오랜만이에요. 귀똥이 안녕. 그때는 오기로 먹은 거지. 오기로 먹은 거지, 천천히. 나는 천천히 많이는 먹을 수 있는데, 이 먹방에서는 저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때 내가 짜장면 19그릇 먹었잖아. 근데 그게 양이 작아서 그러지, 한 10그릇? 10그릇 정도 될 거야. 그 뒤로 짜장면을 거의 안 먹지. 질려가지고. 나 최대 몇 개 막 이런 거는 못 하겠어. 응? 뭐 죽을 때까지 먹고 막 이러지를 못 하겠어요, 나는. 어, 짜장면 방구. 어? 얼음. 여러분, 얼마 전에 미싱라인인가 어디 드라마에서 갑자기 드라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굴 그지로 하나 이러는 거야. 그게 어떤 드라마였지? 나 그거 보고 배꼽 빠져 죽는지. 어, 내 꼰대! 어, 하프님 안녕. 구세라님 고맙습니다. 또 어디 나왔었단 말이야. 누가 주인공이 심각하게 누굴 그지로 하나 이러는 거야. 무인도에? 미싱라인인가? 아, 양복점 맞나? 양복점 같다. 누가 그랬지, 그거를? 진짜 말도 안 틀려. 누굴 그지로 하나 이랬다니까, 분명히? 그 사람인가? 월계수 거기에서, 그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
맞다. 맞다 맞다. 거기서 누굴 그지러나 이랬다니깐요. 언제거지? 내가 그거 토요일건가? 아 걔가 나와 깜빵에서 나와서 그 남자 사장 찾아가가지고 그 회사 그 큰 회사 사장 찾아가지고 갈 때 어 뿌듯해. 나 그거 해가지고 누굴 그지러 화내면서 그랬어 그 사람은. 누굴 그지러. 화장 안 했어.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매니저님은 매니저면은 보라색이가 되고요. 팬이 이렇게 별풍선이라는 걸 주시면 그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이거 진짜야. 빙수 로미님 고맙습니다. 아, 똥치님 어서오세요. 어, 얼굴 CG 아닙니다, CG. 얼굴 갑자기 시뻘거져. 깜짝이야. 카멜레온 같대. 나 내가 봐서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나 119 누를 뻔했다고? 고양이 고양이가 이걸 너무 좋아해. 추루도 안 좋아하고 이것만 좋아해. 입이 고급이 됐어. 어? 캔도 안 먹어요. 이거만 달래. 부엌에 가면은 아주 대성통 곡해. 막 이래. 이거 내놓으라고. 어떡해? 짜식이. 소리 내볼까? 봉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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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숨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
여기 상 밑에 숨어 있어. 저기 숨어 있어, 저기. 근데 이거 먹어. 일단 이거 먹고. 제가요, 여러분, 밖에서 생활하던 고양이라 눈치 많이 보고 저런 밑에 같은 데 숨어 있어요. 봐봐. 은순아. 은순아. 온다, 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치? 은순아, 이거 봐. 은순이. 됐어. 그만 먹어. 왜 불렀어? 다시 들어간다. 뭐해? 뭐 계속 키워야지 어떡해. 여자예요. 달려볼까? 봉순하자. 자, 자, 자. 빨리 서. 서봐. 자. 응. 서봐. 그만. 그만 이렇게 가잖아. 누굴 그 의지로 한다고? 아니야. 무슨 피부가 꼬리야 지금. 뭐, 약 먹어서 좀 많이 깔아냈어. 근데 계속 나가려고 그래요. 저 일단 날씨 좀 따뜻해지면 중성화 시켜야지. 얘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 내가 우리 집에 여기 현관에 들어와서 밥 먹는데 내가 그때 가둬놨다니까. 못 도망가게. 밖에서 좀 친해졌지. 내가 밥 주면서 친해진 게 한 5개월 됐어요. 얘 처음에 밖에서 요만했다니까요. 나만 보면은 도망가고 막 그랬어. 내 밥을 줬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친해졌지. 점점점 가까이 오더니 이제 좀 이렇게 부비부비 하더니 많이 친해졌지. 앉아있죠. 얘랑 친해. 밖에서 도망다녔다니까. 나만 보면 1년도 안 됐어. 아주 새끼야.
혼자 돌아다녔어요. 내가 밥 주고 얘 오면 캔도 따로 해가지고 주고 물도 떠주고. 겨울에는 물이 오니까 뜨거운 물로 밖에 놔둬야 돼. 맨날 갈아줘야 돼. 안 얼게 하려면. 구리구리님 어서오세요. 그린색이 원래 저리요. 내가 나랑 친할 때 내가 슈퍼 가거나 그러면은 쫓아다녔었어. 새벽에 길 건너면은 지도 길 건너서 따라오고 막 그럴 때는 밤이니까 차가 별로 없어요 이 동네가. 아 묵지빠지님 어서오세요. 친구 된 거야. 얘랑 인형 같대.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가다 놓은 건 아니고 이렇게 춥기 전에는 밤에 새벽에 내가 이제 먹방 끝나고 이제 유튜브 업로드하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할거 갖다 버릴 때 가면 한 새벽 2시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으로 이렇게 지가 따라 들어오면은 몰래 문을 딱 닫고 우리 여기 현관에서 재운 다음에 방 안에는 안 들어왔었어요. 처음에는 저기 현관에만 있었는데 현관에 있다가 아침 되면 야옹야옹 하면 내가 아침에 되면은 야옹야옹해 나간다고 그때 내보냈었어. 그때 한 세네 번 출퇴근 시켰었거든요. 그러다가 완전 추워진다고 해서 내가 가둬놓은 거지. 아, 성형 문의는 인스타로 좀 해주세요. 남편님 어서오세요. 내가 이거 먹방 끝나고 여기서 먹방 끝내야 되겠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